우리가 이렇게 리눅스 민터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겁니다. 3년 차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윈도우나 맥보다는 이 리눅스 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퓨팅 작업들을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밑에 메뉴 항목 있죠? 메뉴 항목을 클릭해 보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인터넷은 보니까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고, 다음에 채팅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에 피드긴, 썬더버드 메일, 트랜스미션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안쓸 거예요. 우리가 쓸 거는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그럼 왼쪽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웹 브라우저 는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 중에 하나예요. 마치 자동차가 삼성 자동차, 현대 자동차 등등 있듯이 웹 브라우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 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쓸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그래서 검색한 다음에 구글 크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설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세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크롬을 기본적인 브라우저로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선생님은 현재 지금 맥 위에서 쓰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빠져나가면 바로 맥이 또 옆에 있어요. 선생님은 맥을 쓰면서 왜 우리 보고는 이걸 리눅스 민트를 쓰라고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나 하겠는데, 선생님은 일단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맥보다 리눅스가 훨씬 좋아요. 근데 사용의 편리성을 보면은 또 맥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리눅스를 이용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맥을 쓰든지 윈도우를 쓰든지 아니면 리눅스를 계속 쓰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리눅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리눅스로 거의 모든 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컴퓨터를 공부를 할 동안에는 리눅스가 맥이나 윈도우에 비해서 쓸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컴퓨팅 습관이 맥에 이미 완전히 거의 10년 넘게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바꾸려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리눅스 자체가 워낙이 잘 나오고 워낙이 좋으니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리눅스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끝나고 난 뒤에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모든 컴퓨팅 작업들을 여러분들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리눅스 머신을 따로 사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맥이 훨씬 더 녹화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맥 위에다가 리눅스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구글 크롬을 설치하세요. 설치하시고, 그리고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액세서리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아키브 매니저, 캘큐레이터도 있고, 다음에 맵, 뭐 캐릭터 맵도 있고, 이미지 뷰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어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는 것도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어떤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는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걸 스탠드얼론 혼자서 자기 PC나 자기 리눅스에서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웹에서 인터넷상에서 설치해놓고 인터넷상에서 쓰는 걸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리브리 오피스라는 것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뭐 캘크, 드로우, 임프레스, 매스, 라이터 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영어를 여러분 익혀야 되니까 제가 굳이 한글로, 지금 한글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변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만드는 거. 우리가 작년에 구글 닥스 공부했었잖아요. 구글 닥스에서 구글 다큐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캘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 공부했었죠? 구글 시트. 그 구글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구글 시트하고 여기 있는 리브리 오피스의 캘크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움직여요. 그래, 인터넷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글로서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탠드 언론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닥스 들어가서 닷컴에서 자 그래서 시트 들어가죠.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거는 구글 시트, 구글 닥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것이랑 좀 달라요. 잠깐만 다시 들어갈게요. 이걸로 봐야겠다. 아 이거 지난 수업에 쓰던 흑판 내용들이었죠, 그죠? 뭐가 다른지를 간단히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MS Exc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방금 리브리 오피스라고 했는데 오피스에 캘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은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구글 시트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걸 우리 용돈 계산했었잖아요. 용돈 관리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니까 자, 이러한 방식들을 이걸 칼럼이라고 하죠. B 칼럼에 있는 이러한 양식들을 우리는 독립형 형 또는 영어로는 stand alone이라고 얘기를 해요. stand alone 해서 stand alone 혼자 서 있단 말이에요. 혼자 서 있는 방식이에요. 혼자 서 있다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 환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조금 글자를 좀 줄여야겠다. 아 여기 있군요. 자, 독립형이 있고 이것을 이제 웹 기반이에요. 웹 베이스다. 웹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어요. 지금 독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하잖아요. PC라고 하죠. PC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여가지고 개인용 컴퓨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있죠. 그죠? 집에 있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예요. 이런 컴퓨터, 이것도 컴퓨터고, 그죠? 다양한 컴퓨터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노트북 형식도 있고, 이 컴퓨터에다가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우리는 스탠드 얼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독립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탠드 얼론 방식. 그런데 웹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에 있는 서버,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 서버가 있어요. 구글 서버에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이게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미국에 모여 있어요. 미국에 이 컴퓨터들이 수십만 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도 엄청 먹고 어떻게 집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랑 구글에서 서버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것이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거 무슨 뭐 전혀 컴퓨터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컴퓨터예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던 PC, 그죠? PC를 이 PC 있잖아요. 이걸 수십만 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이나 이런 칼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쓰는 내 PC에다가 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PC 주인만 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써요. 그래서 이 PC 속에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내부로 볼까요? PC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PC를 뜯어보면 이런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PC를 나사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렇게 막 전선들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딱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엑셀이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넣고 설치를 해서 내가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구글 시트와 같은 방식은 그렇지 않고 얘는 내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그 서버 클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서버 팜이라고 하는데 팜은 농장이란 말이에요. 농장이고 서버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가 아니고 웹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버라고 그러고 이런 서버가 굉장히 많아서 농장에 마치 소나 양들 기르듯이 많이 있다 해서 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버 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서버 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좀 전에 봤던 그런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들이 수십만 대, 수천 대, 수만 대 막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쌓아놓고 있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미국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여러 명이서 동시에. 수만 명이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게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능은 기능은 MS 엑셀이나 구글 시트나 쓰는 내용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MS 엑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표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하고 뭐 숫자 넣고 뭐 넣고 용돈 계산하는 하듯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시트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단순하게 보이죠?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내 컴퓨터에 설치해놓고 쓰느냐 아니면은 서버팜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쓰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잖아요.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보면은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드로우도 있고 캘크도 있고 그다음 매스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우리가 작년 초등교육 1년차 코딩 1년차에서 구글 시트나 구글 다큐먼트나 구글 드로잉이나 구글 프리젠테이션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식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내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은 구글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두고 쓰는 방식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방식은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는 않고 구글 방식을 쓸 거예요. 웹 기반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우리 다 구글 거 쓰고 하는데 왜 우리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이걸 공부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죠.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런데 구글에서 이 재밌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런 서비스 구글 시트나 구글 닥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민트라고 하는 리눅스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보면은 아하 그래서 이렇게 내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지만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우리가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구나. 혹은 내 PC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쓰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리눅스 민트를 설치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다 써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코딩 교육 공부를 2년차 하고 있잖아요. 2년차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요.
다른 친구들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이유가 컴퓨터를 잘 쓰기 위해서, 재밌게 쓰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일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도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공부하는 내용도 다르고 공부하는 양도 다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윈도우나 맥만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리눅스를 써야 되고 리눅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 다섯 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쭉 이 시스템 구성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윈도우나 맥 대신에 이 민트를 주된 작업 환경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여기서 문서도 만들고 여기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은 여기 리눅스 민트에는 아마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게임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리눅스 공부를 하자고요. 그리고 굳이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에다 설치해 놓고 하면 되겠죠. 그죠?